저는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에 편입한 문석주입니다. 저는 1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님하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이제 막 전과나 복수전공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다가 우연찮게 편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마침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도 집에서 좀 멀다 보니까 아 이제 편입을 해서 집에서 좀 가까운 학교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겸사겸사 어떻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독해예요. 일단 독해가 편입시험 비중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배점이 가장 높아서 독해 문제를 다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어휘는 일단 가장 그냥 많이 외울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은 이제 독해나 어휘에 비해서는 시간을 좀 줄이되 배울 때마다 항상 이제 틀리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노트에 적어서 되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문이 여러 개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문단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항상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단은 또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문장 같은 것들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어휘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그 내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아 이게 왜 해석이 안 될까 하고 되짚어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휘 같은 경우는 양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김영의 MVP 복화 두꺼운 책을 공부했었는데 이거를 무작정 넘기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동의어 같은 것들은 이제 동의어끼리 먼저 외우고, 그리고 또 단어들 보면 라틴어 계열 단어들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어원 같은 거를 분석하다 보면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 계열 단어들은 이제 또 따로 묶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 시간을 줄여 나가려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한 과는 통계학과였는데요. 근데 제가 전적대에서 공부하던 전공은 통계학과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통계학과랑 연관된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저는 최대한 제가 이 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도 자소서랑 마찬가지로 최대한 내가 이 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전공 지식을 물어보시기도 하니까 전공책을 읽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과에 정말 들어가고 싶고 통계학 공부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어필을 교수님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장이 아무래도 좀 딱딱한 분위기일 수 있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고를 좀 바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는 되게 권위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분 드리니까 아 이런 기회는 또 쉽게 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편하게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편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공계 편입을 목표로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수학 강의를 듣고 또 제가 학교랑 같이 수업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학교를 끝나고 이제 도서실에 가서 인강을 듣고 수학 복습을 하고 이제 영어는 살짝 뒷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남는 시간에 어휘를 외우고 독해 몇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반기를 그냥 빠르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하반기가 돼서야 인문계 편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는 많이 늦게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캐치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해나 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처음 부분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휘랑 특히 어휘 공부를 많이 하고 문법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휘랑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늘고 나니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도 좀 건드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것도 시간 재서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파이널쯤 됐을 때는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학교랑 같이 병행을 했어야 했는데 학교 공부랑 학교 과제랑 편입 공부 이렇게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지치더라고요.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하고 지구력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공부하다가 하반기 때 돼서야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항상 조급함 같은 게 있었어요. 뒤처진다는 조급함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슬럼프가 정말 거의 항상 슬럼프랑 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싶은 날에는 그냥 다 놔버리고 놀러 가고 노래 듣고 그렇게 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는 싹 잊고 다른 걸 하면서 그렇게 슬럼프를 이겨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를 끼고 살았던 거라서 막 제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최대한 좀 힘들면 쉬어가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널 기간쯤 되면은 그 배치고사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는 지원을 할 때 최대한 그 배치고사 결과를 신뢰를 하고 그 결과에 토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과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제가 가고자 했던 분야, 공부하고자 했던 분야가 나름대로 확고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그게 설사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 과가 인기가 많고 경쟁률이 높은 과일지라도 하고 싶은 과가 있으면 그 과에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병 편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컨텐츠는 모의고사인데요. 왜냐면은 정말 매달 시험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보는데 문제 질이 되게 좋아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내가 지원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파트가 취약한지도 다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편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2월, 1월이 되고 시험을 보러 가면은 시험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압도되기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시험장에 갈 때마다 했던 생각이 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졌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여자친구, 영우, 그리고 김영학원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